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이전에 국방부에서는 적어도 이것은 사건이 발생되고 난 뒤에 사살된 것으로 추정되고 기름을 부어서 불에 태운 것으로 추정된다는 발표를 그 즉시 해줬어야 돼요.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23일 새벽 2시에 대통령 유엔 연설 후에도 이게 또 하루가 지났어요. 하루가 지나고 오늘 10시 40분에 합동참모본부에서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은 그건 유감스럽습니다. 장관이 물론 처음 되셔가지고 힘들겠지만은 이런 사건을 은폐할 때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은폐했다고 얼마나 국민적인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습니까? 그랬지 않습니까? 일곱 시간대가 뭐 했냐? 온갖 억척이 난무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을 했어요. 근데 지금은 이틀이 넘는 시간 동안 뭐 했냐? 이거. 그걸 갖다가 야당에서 물고 늘어지면 국방부 장관 승하지 않습니다. 말하자면 그게 직무유기죄라는 거예요. 적폐 수사를 하면서 청와대 행정관하고 100여 명 이상 조사를 했어요. 그런 사건으로. 그래서 앞으로는 국방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발표를 하시고 이해해 주십시오. 예,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정말로 사실인지 여부를 분석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고 이 유엔 연설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이 저희가 분석하고 보고하고 하는 신빙성, 그 첩보를 정보화시켜나가는 신빙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 말을 하니까 믿지 않는다. 우리 네. 분이 소속입니까? 우리 내 척추장비들이 다 소속입니까?